커피 마시면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. 까치가 녹용 말리고 있는 거를 갖다가 먹고 있네. 도망가네. 어떻게 알았지, 내가 보고 있는 거? 저기, 까치를. 저것들이 친구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가서 제가 가져와야 되겠다. 이 새끼들이. 이봐. 이제 딸기 나무. 내 딸기에 올라가가지고 뭘 먹겠다는 거지, 저게. 그거는 먹어도 돼. 내가 안 먹을 거니까. 이놈의 새끼. 와가지고 파먹고 있네. 이걸 어디다가 숨겨야 되는데. 아, 보자. 일단은 여기 놔두고 이걸로 잠깐 덮어놓을게요. 아우, 귀찮아. 들어가자. 날씨는 좋네. 배가 자꾸 커져가지고 이제부터 양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. 그래서 이거 되게 작은 냄비거든요. 제 손바닥보다 작아. 좀 크네. 이만한데 여기에 후추고 부추 넣었고요. 계란도 하나 넣었어요. 계란. 그리고 범부회 누더, 쌀국수, 동그란 스파게티 쌀국수면 이렇게. 이게 아침 겸 점심이에요. 숲 베이스는 곰탕 라면 있죠. 사리곰탕면 스프 넣었어요. 그리고 칠리 오일. 계란이 정말 수란처럼 잘 익었어요. 저한테 임팟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. 저도 몰랐거든요. 까먹고 있었어요. 자, 지하에 제가 갖다 넣어놓고 한동안 까먹고 있었습니다. 오늘 찜질방 계란을 만들어 볼게요. 일단은 12개를 넣고, 찜질방 계란이 쫀득쫀득 너무 맛있는데 애들은 왜 이걸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. 어디 보자. 프레셔 쿠크로 해서 하이로 2시간 할게요. 프레셔 쿠크로 2시간. 올라갑니다. 2시간 됐죠. 프레셔 쿠크로 2시간 하면 하이가 돼요. 이래가지고 됐다. 온 됐습니다. 이제 켜놓고 애들 데리고 올게요. 2시간 후 기다리기 힘들어서 제가 강제 배출했습니다. 김빼기. 자. 물을 조금 넣었는데 물이 더 많아졌어요. 두 개 건져 볼게요. 이게 좀 식어야 단단해질 것 같은데. 아이고, 깨졌네. 내가 나 때문에 깨졌어. 나 때문에 반으로 갈라졌습니다.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해야 되겠다. 얼음물에 넣어볼까? 우와, 이거 보세요. 이런 겁니다. 이런 거. 아이고, 뜨거워라. 절로 가고. 자, 이거 찬물에 좀 담가볼까? 엄마들 보면 뜨거운 거 잘 잡고 막 그러잖아요. 그게 일을 많이 해서 묵은 살이 있는 것도 있는데 아마도 이런 걸 해서 엄마가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뜨거운데 손을 맨손으로 까고 이러다가 단련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마도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면. 아, 뜨거. 야, 뜨거 좀 만지겠다. 아직 저는 내공이 부족합니다. 손이 애기처럼 보들보들한 것 같아. 아이고. 조금 찍어서.
완전 쫀득쫀득해. 근데 비디오를 근접 촬영해서 보니까 제 손등이 막 검버섯 같은 것도 피어있고 막 주근깨도 있고 그러네요. 이런 거 다 부끄럽다. 맛있어. 빨리 왔어. 배터리가 없어. 슈퍼스토어 왔는데 호박이 벌써 나왔다. 호박 진짜 많이 나왔네. 아 보자. 한 개에 3불. 다 못생겼어. 한 개에 4불이네. 그러면 한 3,500원인가 보다. 와 이거 진짜 크고 좋네. 연아. 아. 누구 받아? 얘도 꽁지 꼭지가 달린 게 엄마 좋다. 사갈까? 이것도 귀엽다. 맞지? 근데 다 예쁘게 생겼다. 한쪽이 여기다 한쪽은 동그랗다. 아이고. 아무거. 아이고. 그것도 귀엽네. 좀 큰 게 더 쉽나? 귀엽다. 근데 I don't think you can cost that much on this because it's so round. 좀 큰 거 사자. 큰 거. 세 개 사가자. 그렇지? I want you to have a better one. 이거. 야, 호박 진짜 많네. 엄마 이거 봐요. 소 해줘 봐. 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이걸 하면 되겠다 했는데 오늘은 구름이 또 껴서 좀 춥네요. 많이 춥진 않은데 이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갈퀴를 긁어야 되겠습니다. 낙엽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꺼번에 하면 더 힘들거든요.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해줘야 돼. 일하는데 웬 백바지 입었냐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작업용으로 하나 샀습니다.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데님 소재인데 쫙쫙 늘어나는 소재 있죠. 그런 거여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. 어때요? 더 짜리몽땅해 보인가? 하여튼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이 낙엽 모으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원래는 캘거리가 가을이 되게 짧거든요. 벌써 이파리 떨어지고 되게 춥고 심지어 눈도 오고 이랬어야 되는데 올해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어쩐지 가을이 길어요. 따뜻하고 그 인디언 서머라고 있죠. 가을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따뜻한 날 있잖아요. 겨울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인디언 서머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낙엽이 좀 천천히 지고 물도 되게 저런 거 물 되게 예쁘게 들었죠. 항상 10월 되면 눈 오고 춥고 막 이랬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. 비 오면 또 낙엽이 더 많이 떨어지겠죠. 아이고 빠져버렸네. 아 이게 왜 빠졌지? 나사로 고정해야 되는 거네. 한쪽으로 다 모아야 되겠어요. 아이고 또 빠졌네. 어제 뒷집에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. 죄송합니다. 아 이게 자꾸 빠지네. 이거를 남편이 오면 좀 나사 박아달라 그래야 되겠어요. 오늘은 이만 끝. 점심 먹어야 되겠어요. 이게 부죽인데요. 이거 중국 마켓 가면 있거든요. 이거 그냥 밥 대용으로 먹으면 좋아요. 잘 불리면은 쫀득쫀득해져요.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좀 삶아볼게요. 아이고 너무 많이 나왔네. 엄마가 주신 고사리라서 제가 좀 아껴 먹는 편이에요. 근데 양파를 많이 넣으면은 양파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양파를 많이 넣으면은 양파의 고사리 맛이 배어서 양파를 두 배로 고사리를 두 배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치트키예요. 치트키 여기 다 됐습니다. 들깨가루 하고 이것도 엄마한테서 얻어온 들기름. 들깨가루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.
이게 원래 막대기가 있잖아요. 그 방망이가 이게 톡 떨어지면서 깨졌어요. 그래서 저희 쿠키 커터 이거 있었거든요. 이 나무에 있는데 여기로 항상 갈아서 씁니다. 이렇게. 고사리 끊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. 이거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다시 말렸다가 뭐 포장하고 이러는 건데 그 노동을 생각하면 이거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. 막 이만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되게 아까워요. 그걸 다 주워 먹어야 돼. 딱 좋네. 이 고추는 찍어 먹을 거. 그리고 이 고추는 제가 슬란츠로 좋아하거든요. 고수를 좋아해서 이거를 쌈장에다가 무쳐가지고 먹어요. 그럼 맛있어요. 저 위에다가 쌈장을 조금 올려줄게요. 뭐 어차피 입안에 들어가면 알아서 섞이겠죠. 이렇게. 시금치 무쳐놓은 게 있었거든요. 이걸 어디다 놓지? 옆에? 여기에? 이것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다. 김치찌개도 있어요. 제가 어제 좀 많이 끓여놓은 게 있어가지고. 너무 배고프니까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. 맛있다. 이제 해가 좀 나네요. 좋다. 새도 왔네. 여기 김치찌개 있어요. 버섯을 안 올렸네? 버섯도 올려야지. 앞접시를 안 가져왔어요. 뚜껑 갖고 먹어야겠다. 예전에는 고사리 이렇게 삼겹살 먹을 때안 먹었던 것 같은데,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고사리 구워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. 근데 고사리 자체가 원래 맛있기 때문에, 뭐 어떻게 먹어도 맛있겠죠? 하여튼 먹는 거는 기가 차게 남들 따라서 잘 먹습니다. 진짜. 고추 위에 삼겹살 올려서 먹을게요. 아니, 저것도 일이라고 마당일 조금 했더니 식욕이 더 좋아졌어요. 아니면 제가 어제 조금 적게 먹어서 그런가? 카메라만큼 할 말이 없어져요. 앞에 친구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되는데 되게 어색하고 아직도 한 문장 말하는데 열댓 번씩 얘기하고 잘라내고 컷 편집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말하는 게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. 손도 떨리네. 새우는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먹을까요? 오늘 아무래도 비가 올것 같습니다. 저쪽에 하늘이 이미 비가 묻어서 내리는 것 같아요. 비 오는데 밖에서 바비큐 하는 거 이게 뭐야? 이런다. 그럼 비가 와요. 왜 하필 오늘 비가 와? 토마토를 버리지 않고 놔두길 잘한 것 같아요. 끝까지, 마지막 하나까지 제가 다 따먹으려고요. 왜 하필 오늘 비가 오고, 오늘 저집 공사하고 이러냐, 진짜. 짜잔.
빨리 구워서 먹고 들어가야 되겠어요. 저기 공사하는 게 너무 시끄럽고 비가 조금 있으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. 저 뒷집에 데크를 새로 짓나 봅니다. 오토밧 트랜스포머스. 아이고야. 맞아볼게. 어, 아빠가 봐줬어? I did it. 잘 팠네. 너무 크게 파면 안 되는 건 크게 했네. 크게 하면 괜찮아. 크게 해도 괜찮아? 너는 뭐 하는데? 말이요. Took me into the city. 야, 한 시간 지났는데 코밖에 못 그렸어. Why don't you do it then? Because I'm using this. 언제 다 할래니? 공부도 해야 되잖아. 그럼 늦게 자면 괜찮아. 아이고, 얘 나 너무 작아 그림이. 더 크게 해야 돼. 얘 뭔데? Cinnamon roll. 아빠가 도와주고 있어. 근데 아니야. 자기야, just 연이 저쪽으로 가라고 해. 왜 그렇게 앉아서 해? 됐다. 한번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. 한번 더 네 찍어 사진 찍어보자. 글쎄 또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줘. 보자. 아, 이런 모양이야? 뭐야 이게? 말이야. 아까 그거? 어. 아. I use for reference. 그게 저거라고? 아, 완전 똑같네. 완전 똑같이 생겼네. 아니, 엄마 구멍 좀 더 크게 내줄게. 너무 작아. 너무 작아. 너무 작아. 아, 저거. 트랜스포머다. 오토바시다. 자. 근데 하웨탈 같지 왜? 코리안 마스크 같이 생겼다 여빈아. 맞지? 수고했어요. 저 편집하고 안 나갔는데 애들끼리 사탕 받으러 갔다 왔어요. 이리 와봐. 와, 진짜 많이 받았네? 아니. 많이 안 갔잖아, 근데. 많이 갔어? 애들 많았어? No. 춥지? 애들 많이 없어? I mean, it's just candy. It's already wrapped. 어, 알았어. Oh, that's a lot. 많다니까, 무거웠어. And, Mama, guess what I got? 오 헨리, 엄마 좋아하는 거네? 엄마 줄 거야? Maybe.